반가워요. 이 7장에서는 우리가 극좌 표기에서의 이중 적분과 삼중 적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이 극좌 표기에서의 이제 이중 적분을 하려면 그러면 폴라 코디네이트로 직교좌 표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변환이 인볼브가 되고 변환이 인볼브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변수 변환이 되면서 그래서 이 저기 야코비안이라는 개념이 이제 인볼브 되면서 dx, dy 순서로 적분하던 걸, 이제, dr, 그러니까 dr, dθ, 순서대로 이제 적분을 하게 되고, 그 앞에 이제 야코비안인 r이 붙게 돼요. 이중 적분인 경우에, 이변수 함수에. 자, 이제 등등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실습은, 요 위크 7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7.1절, 극좌 표계에서의 이중 적분, 더블 인테그랄 인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x 그 직교좌 표기의 x y에서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세인 세타로 놓으면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그럼 x y가 r 세타의 함수로 싹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이제 r 세타에서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이제 r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 되니까 이제 그냥 r 제곱만 남게 되는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세타가 여기 있고 r이 이렇게 돼서 이 같은 점을 표시한다 그러면 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는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주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치환해주면 r 세타가 xy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변환이. 그러면 극직사각형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리고 요 r은 a에서 b까지 하는 요런 영역을 표현하려 그러면 그럼 요 영역을 어떻게 나누는 게 현명하냐면 요 세타별로 세타가 세타를 n등분해서 요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그 각도를 n등분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a에서 b까지를 n등분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요런 그 요 폴라 직사각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직사각형의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버전이죠. 요런 웨지 같은 요런 모양들의 이 컬렉션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은 요 면적들을 각각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블 인테그랄 r f of x y da는 x y 축에서 그러면 그 r 세타를 바꿔주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레저는 똑같이 R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DX, DY였던 게 여기는 DR, D세타로 바뀌는데 그 앞에 R이 붙게 돼요. 이게 야코비안이에요. 미리 예습하고라고 한 야코비안이에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던.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이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A에서 B까지죠? 구간이. 세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알파에서 베타까지죠? 그러니까 이런 적분으로 간단한 적분으로 바뀌잖아요. 구간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적분은 그냥 그대로 그리고 또 이게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연속함수인 경우 dr, dθ로나 dθ, dr로나 적분 순서를 바꿔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적분은 이런 구간에서 영역에서 적분하려고 그러면 xy축의 적분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거는 그냥 구간 여기다가 적분은 그냥 똑같은 코딩으로 그냥 적분되잖아요. 그 구간만 알파, 베타, A, B 집어넣어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나 쉽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중적분이, 이제 이중적분의 극좌표에서 이중적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F가 극좌표 영역 D에서 D는 R은 H1에서 H2까지, 그 다음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해서 연속함수이면 R의 식이 성립한다. 더블 인테그랄 D, F of X, DA는 D상에서의 F의 그 이중적분은 f의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로 바꿔주고 dA는 즉 dx, dy는 r, dr, d 세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냥 r은 h1에서 h2까지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까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적분하고 값이 똑같다는 걸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걸 다시 요약해 놓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때 극좌표 변환 시 요 dr, d 세타 앞에 r이 붙는 거 요 붙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dA는 실제로는 r 곱하기 dθ 곱하기 dr이 바로 요 dA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r이 여기 곱해지는 이유가 바로 야코비안인데 요거는 변수 변환을 다루는 8.3절. 요건 옵셔널한 챕터인데
요 8.3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내가 오늘 책을 나눠줬죠. 네, 거기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설명이 훨씬 쉽게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평면 G와 G 이퀄 0과 G 이퀄 0과 그 3차원 이제 공간에서 또 G 이퀄 4-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를 찾아라. 자, 그러면 우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거 3차원 공간에서 먼저 도형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도형을 찾으려는 거예요. G 이퀄 0이면, G 이퀄 0이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퀄 2가 되니까, 2의 제곱이 되니까 반지름이 2인 1이 되죠, X축에서. 그 다음에 G가 2가 되면,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y제곱이 0이 되니 0이 되야만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x도 0이고 y도 0이어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큰 원에서 g가 점점 커지면서 xy 값이 자라지면서 이렇게 작은 원에서 그 한 점까지 가게 되는 이런 도형이 되는 거예요.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직교 좌표계에서 구하기엔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먼저 적분 영역이 있어야 되죠. 이 3차원의 부피를 구하는 게 이중 적분이 필요하잖아. 그럼 적분 영역이 필요하죠. 그 적분 영역이 뭐예요? 프로젝션. 이걸 위에서 프로젝션 하면 반지름이 2인 1이 되죠. 요 반지름이 2인 요 1이에요. 요 1이면 요 영역이 어떻게 돼요? 영역은 R은 0부터 2까지죠. 원점에서 끝까지 가려면 R은 0부터 2까지 적분해줘요. 세타는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2파이, 0부터 2파이죠. 그러면 식이 엄청 간단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요 식을 g 이퀄 4-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근데 요거를 r 세타로 바꿔주면 요 x 대신 r 코사인 세타, y 대신 r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없어져서 바로 4-r 제곱이라고 훨씬 더 간단한 식으로 바뀌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적분을 바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f of x는 4-x 제곱 플러스 y 제곱인데, 그게 g예요. 근데, x는 r 코사인 세타로, y는 r 사인 세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때, 요걸 uv로 쓰는 이유는, xy는 이미 디폴트로 잡혀 있어서, 다른 변수의 그런 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새 변수로 그냥 uv를 새로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하고 적분해 줄 때 자, f of uv이고 xy가 x가 u고 y가 v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게 r과 세타의 함수죠. 거기다가 r을 곱해 줬죠. 그렇죠? 그다음에 r은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죠. 세타는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파이죠. 요거를 이중 적분해 주면 바로 답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8파이. 이게 바로 이거의 볼륨이에요. 엄청나게 쉽지 않아요? 그냥 적분이 보세요. 함수식 그대로 줬죠. 그 다음 치환해 줬죠. 적분 구간만 주면 그냥 이중적분하면 그냥 끝나죠. 계산이 한 번에 되죠. 에러 없이.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도 이 도메인 여기 프로젝션을 구해서 그 적분 영역만 그럼 저기 D만 제대로 정해주면 그러면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지만 확인해서 이 구간만 정해주면 함수 그대로 갖다 놓고 이 치환은 언제나 똑같죠. 폴라 코디네이트 바꾸는 건. 저런 식으로. XY 전체 평면에서 지금 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3차원 공간에서 적분 어느 거든지 할 때인지 프로젝션 했을 때 적분 영역이 그 폴라 코디네이트 나타나는 게 더 유리할 때는 원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바로 이 치환을 그대로 사용하면 다른 적분들이 있더라도 이건 바꿔줄 것도 없잖아요. 이것만 바꿔주고 구간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김영구 씨? 예. 할 수 있을 것 같지? 다른 책에 있는 다른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렇죠. 그림도 그려보면 뭘 적분하는지도 알 거고 여기 그 프로젝션이 어떤 모양인지도 바로 이해되고요. 반지름이 2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반지름 이미 인 저기 원이잖아요. 그 프로젝션이. 자, 그럽시다. 다음. 이중 적분을 이용해서 이 삼엽장미로 둘러싸인 요 넓이. 요거 어떻게 구할까? 이거 구하는 거 전에 한번 해 봤죠. 근데 이 구할 때 여러분들 해 봤지만
이 찬, 이게 그 점 찾아서 하는 거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죠. 그것만 알면 찾기가 쉬웠지만, 자, 이건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구하냐? 이걸 이중적분으로 구하는 거를, 방법을 구해주는 거예요. 뭘로? 먼저 콜플라 코디네이트로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이게 삼협장미, y 이퀄 r, 아니, 그 r 이퀄 코사인 3세타를 해서 t가 0부터 파이까지 이제 움직이면서 시간 t를 선택해서 t가 변함에 따라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t가 어딜 때 첫 번째 만나고 언제 두 번째 만나고 언제 세 번째 만나는지를 이제 알아서 그래서 한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에서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걸 세 배 해주는 식으로 구했잖아요. 자, 이걸 이중적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폴라 커브, 이게 지금 이게 커브잖아요. 커브니까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dr세타의 영역을 보면 이게 R은 여기서부터 쭉 움직이는 게 R equal 3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R이 0부터 3 코사인, 0부터 코사인, 2세타까지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세타는 0부터 요 닫힌 영역을 보면, 폴라 커브에서는 요 닫힌 영역을 보면, 다음, 여기, 코사인, 요거 오타 있는 거 아니야? 3세타 아니에요? 내가 준 책에는 다 고쳐져 있을 거예요. 요거 3세타예요. 코사인 3세타예요. 코사인 3세타예요. 0부터 코사인 3세타까지고, 세타는 0부터 파이, 요 구간에 갖춰진 적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삼협장미는 총 3개의 같은 면적을 갖는 영역들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일 때 만드는 하나의 영역을 구해서 3배를 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어져요. 즉, 그 R, DR, D세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중적분으로 바뀌면 함수를 그 1로 잡으면 f of r 세타를 1로 잡으면 그러면 여기 1 곱하기 요 dx dy가 r dr d 세타로 바뀌잖아요. r의 구간은 0부터 코사인 3세타고 세타는 0부터 그 파이인데 요 실제로 0부터 파이까지 구간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 한 거에 3배를 해줘야지 이 실제 영역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상쇄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보면 그러면 이게 12분의 파이가 나와서 3배 해주면 이제 4분의 파이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r dr d 세타에서 r을 1 곱하기 r dr d 세타에서 r을 0부터 코사인 3t까지 또 세타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 해서 3배 해주면 4분의 1 파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질문했듯이 이 에리아를 구하는 건 f of xy equal 1이란 함수를 그런 것을 또 f of r 세타 equal 1이란 함수를 이중 적분했기 때문에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 면적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세 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중 적분을 이렇게 간단한 이중 적분으로 얼마나 쉬워요 이 적분이. 그렇지 않아요? R을 그냥 적분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한 적분으로 우리가 원하는 면적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재에서 다양한 그 곡선들을 찾아서 그 곡선들이 이렇게 만드는 영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나는 점이 한번 돌아서 만날 때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다뤄보실 수 있다고 김현구 군이 얘기를 자신 있게 했어요. 자, 다음은 포물면. g equal x 제곱 플러스 y 제곱. g equal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고 하면, g가 0일 때는 점이고, g가 점점점 커지면 반지름이 점점점 커지는, 그러는, 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쭉 모여지면 콘이 되는 거예요. 자, 포물면 g equal x 제곱 플러스 y 제곱과, 이 g equal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아래쪽과, 또 xy 평면 위 및, 그러면, 평면의 아래, 이거의 아래와, 요거의 아래와, 그 다음에 xy 평면이니까 g 이퀄 0일 때죠. 그럼 요 아래쪽, 요 g 이퀄 0일 때, g 이퀄 0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마이너스 2x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마이너스 2x는 여러분들이 코닉 섹션 내가 전에 실물까지 들고 와서 보여줬었잖아요. 그 코닉 섹션에서의 원기둥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요것들이 자 어떤 부피를 구하는 거냐면 요 콘 위에 이게 겹쳐 있죠. 그러면 부피는 요 안에 있는 그리고 요 아래 있는 요 g 이퀄 0부터 즉 xy 축부터 요 부피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 부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적분 영역을 이것도 이중 적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중 자, 이때 입체는 먼저 방정식이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마이너스 2x 요걸 또 풀었으면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이니까 요게 그 마이너스 1과 0 점을 원점으로 하는 반지름이 1인 1이 되죠. 요게 바로 적분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커브에 대한 적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극좌표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면은 x 이퀄 r 코사인 세타로 치환하면 r은 r제곱 이퀄 이게 마이너스 2r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요 식으로 치환으로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r은 주어진 식은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r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일대가 이제 바운더리가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부터 세타가 0일 때까지 요 사이가 인터벌이 되고 d는 세타는 이제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일 때 요 원을 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배가 붙었기 때문에 구간이 이제 요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의 저 식을 적분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적분하는 건데 이 식에서 보면 요 x제곱 요 p적분 함수 g 이퀄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적분하는 건데 그 구간에서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d 구간에서 이중 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r세타로 바꿔놓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였어요? x제곱 플러스 r제곱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r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da는 rdr d세타였죠? 그 다음에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죠? 그 다음에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부터 0까지. 이 적분만 하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식을 그대로 주면 함수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대로 주고 그걸 g로 둔 거죠. 그 다음에 uv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즉 xy로 치환해주고 그 다음에 f of uv에다가 r을 곱한 함수를 r을 0부터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까지 그리고 t를 2분의 파이에서 그 2분의 3파이까지 적분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2분의 3 파이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2절에 이제 그 면적으로 갑시다. 이제 아까는 에리아의 이제 그 아까는 이제 극좌표에서 이중 적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표면적. 요 표면적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자, 요 표면 이요 표면적은 내 책에는 훨씬 이제 자세히 설명을 놨지만 g가 f of xy니까 이렇게 3차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xy는 요 도메인 안에 있고 그럼 공면의 넓이 surface area 공면적 또는 표면적은 f의 x에 대한 partial derivative와 f의 y에 대한 partial derivative가 각각 연속일 때 다음과 같이 a of s가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여기가 요게 이유를 쭉 설명한 건데 이 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의 그 노름이 1 플러스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 곱하기 델타 a로 이제 델타 에리아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델타 x 델타 y죠. 이게 왜 그런지를 보면 요걸 a 벡터라고 하고 요 표면적을 전체를 구하려면 이게 커브가 돌아 있잖아요. 저걸 여러 개로 잘라서 그 저기 아주 작은 그 사각형 하나만 보면 그러면 거의 여기
이게 직사각형 같은 모양이 되죠. 아주 작은 직사각형 여러 개가 이렇게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구 같은 것도 이렇게 유리판 조그만 것 유리판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이 원을 만들 구를 만들듯이 이렇게 요 표면이 실제로는 이런 판넬들을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거를 면적을 만 서페이스 에리아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요 판넬에 요쪽 면을 A 벡터라고 요쪽을 B 벡터라고 한다면 여기다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요 면적들 각각을 구해서 그걸 다 더하면 표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 각각의 요 표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요 A 벡터는 사실은 여기 파셜 데리버티브 오브 F with respect to X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요 B는 파셜 데리버티브 오브 F with respect to B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 A 벡터, 요 B 벡터가 들어가서 요 외적에 의해서 요 디터미넌트로 구해지면 이렇게 구해질 수 있죠. 그러면 X축은 요 마이너스 FX, Y축은 마이너스 FY, G축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거에 노름을 취해주면 그러면 요 길이 요게 스퀘어 루트 안에 요 제곱 제곱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fx의 제곱이니까 f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fy의 제곱이니까 fy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의 제곱이니까 1이 돼서 그 두 개 그걸 다 더한 거에 스퀘어 루트 취해 준 것이 요 에리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델타 x가 곱해지고 오케이 델타 x의 제곱에 스퀘어 루트 씌워졌으니까 델타 x는 밖으로 튀어나왔고요. 근데 요 델타 x는 바로 요 작게 여기 나눴을 때 요쪽에 요 작은 델타 a 델타 x와 델타 a를 곱한 게 델타 a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그 표시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더해서 그것들을 다 더. 그게 사실은 TIJ 델타 TIJ를 구한 셈이거든요. 요 델타 TIJ 구한 것들을 다 X축으로 또 Y축으로 다 더해서 그래서 구한 에리아가 바로 더블 인테그랄로 정의된 거죠. 그래서 요게 각각 구간이 이렇게 정의되니까 요 식으로부터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에요. 그럼 에리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 공식에 의해서 xy 평면 위에 있는 포물면이 g 이퀄 4-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일 때 그거의 공면적을 구해라. 그러면 요걸 구하면 자 봅시다. 알세타로 치환해 봅시다. 그 알세타 치환해 보면 요거 제곱 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럼 요 알세타로 치환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 되죠. 자, 그러니까 1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4r 제곱이 되고 dx, dy, 즉 dA는 r, dr, dθ가 되고 자, 그럼 적분 구간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면 요거는 한 바퀴 xy 평면에 있는 포물면이니까 요 그래프 그려보면은 그러면 r은 0부터 2까지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로 변하는 식인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적분, 요 복잡해 보이는 적분은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요 함수에 세타가 전혀 인볼브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함수 따로 R에 대한 함수 따로 이렇게 풀었어도 같은 식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 각각은 아주 간단한 그냥 일변수 함수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변수 함수 적분을 각각 해서 더 곱해주면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중 적분을 여기서 바로 해도 F of UR을 R을 0부터 2까지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요거를 요 적분 해서 두 개를 곱해줘도 요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책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코딩은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 평면 g equal 4의 아래쪽에 놓인 포물면을 g equal x 제곱 플러스 요 평면 g equal 4 아래에 놓인 포물면 g equal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아까도 봤듯이 요렇게 이 콘같이 이렇게 G가 점점 커지면서 점점 반지름이 커지는 그런 그 종 뒤집어 놓은 모양같이 되는 포물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의 공면적을 구해라. 그러면 평면이 G가 4니까 이렇게 포물면이 쭉 올라가다가 4에서 잘렸으니까 그거의 서페이스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표면적. 아까는 볼륨을 구하는 문제였고 서페이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까와 똑같이 G 콜 0, 그러니까 여기 r이 g equal 3은 r은 0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거고 파이는 세타는 0부터 2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0부터 2파이까지죠. 그러면 함수를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4배 x 제곱 플러스 4배 y 제곱을 주고 이게 이제 fx 1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fx의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그리고 그 함수를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치환해줘서 그 F of F에다가 R을 곱해준 것을 R을 0부터 2까지 왜냐하면 G equal 4니까 그러니까 R 제곱 equal 4라는 소리니까 R은 2가 버튼이고 시작은 0부터 시작한 거고 세타는 한 바퀴 도니까 0부터 2파이까지로 적분해주면 이중 적분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표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식에 의해서 요게 그 표면적의 그 식이었어요. 스퀘어 루트 오브 1 플러스 fx 제곱 플러스 fy 제곱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플러스 6분의 17 스퀘어 루트 17 곱하기 파이. 자 이런 식으로 그 저기 그 yg 평면에서의 공면적을 구하는 문제 또 gx 평면에서의 공면적을 구하는 문제도 실습해 보세요. 그러면 적분 이게 저 적분 순서만 바뀌는 거죠. 축이 바뀌는 거죠. 모양이 바뀌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재 설명이 그 타입 1, 2, 3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대로 해 보시고 그런 문제를 풀어서 공유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삼중 적분이에요. 자, 삼중 적분. 이게 이제 X축으로 적분하고 Y축으로 적분하고 G축으로 적분하고 뭐 이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부피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직육면체인 경우에 지금 이런 지금 이게 B라는 이런 직육면체. 요 직육면체 B를 작은 직육면체로 쪼개면 그러면 이렇게 막 쪼개면 요 하나하나의 요 블럭은 BIJK라고 표시하면 요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콤마예요. 그 책에서는 다 고쳐져 있어요. 나타내면 각 부분의 직육면체의 부피는 요 델타 x 곱하기 델타 y 곱하기 델타 g지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dv라고 합시다. 아까 area는 d 델타 a라고 했잖아요. 그 볼륨은 델타 v라고 합시다.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곱한 걸 델타 v라고 합시다. 그러면 bijk 내에 그 임의의 점을 택해서 3중 리만섬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2중 리만섬하고 똑같죠? 그 블럭으로 나눠서 그 임의점을 찾아서 그걸 높이로 해서 그 아래 면적 곱하기 그 높이를 해서 하나의 막 직각 그 저기 직육면체 긴 기둥들 직각 기둥들 육면체 직각 육면체 기둥들의 볼륨들을 구해서 그것들을 다 더한 거죠. 자 그걸 표현하면 요 함수값 그 블럭에서의 그 임의의 값 그걸 우리가 표준점이 표본점이라 그랬어요. 거기 스타에 거기다가 볼륨을 곱해준 거, 그것을 다 더해준 거. 이게 트리플 인테그랄의 정의예요. 리만 썸물을 이용한 트리플 인테그랄의 적분 정의예요. 그걸 정의해주면 삼중 적분은 이 직육면체 위에서의 f의 삼중 적분은 그 만약 그 리미트가 그 우변의 리미트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걸 바로 트리플 인테그랄 of fdv라고 한다. b 위에서. 적분 영역이 지금은 면적이 아니에요. 적분 영역이 볼륨이에요. 그 위에서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삼중 적분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빈이 정리는 요 F가 직육면체 영역 B에서 연속 함수이면 그 3변수 함수 F of XYZ가 연속이면 이 적분 순서를 바꿔도 된다. 그리고 F of XYZ가 1일 때는 바로 그 E를 DV한 것은 요 B의 볼륨을 구하는 식을 준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3차원 공간만 다루잖아요. 3차원 공간에 있는 무엇을 구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다 3중 적분으로 바뀌는 거. 바꾸면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함수는 1로 주고. 그 영역이 무엇이건 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직 이해되지 이제는? 잘했어요. 많이 성장했어. 자, 이게 지금 F of XYZ가 1일 때는 요 B 위에서의 트리플 인테그랄은 아까 요 B의 부피를 구해주는 거예요. 요 B의 부피를 함수가 F가 F of XYZ가 1일 때 3중 적분으로 구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트리플 인테그랄 B상에서의 트리플 인테그랄 DV는 바로 B의 볼륨이 된다. 아까 보여줬던 직육면체 영역 B의 부피가 된다. 요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의 부피를 3중 적분을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복잡할 때는 이걸 쪼가리를 내서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예제는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트리플 인테그랄을 구하라. 그러면 X제곱 Y제곱에 G가 함수잖아요. 여기서 X는 어디 있어? 그래서 이 함수를 트리플 인테그랄 하는 건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Y는 1에서 3까지, G는 0에서 4까지 적분하라. 그러면 이건 뭐 간단한 식이죠? 그냥 적분하면 되죠. 실제로는 이게 X, Y가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각각을 나눠서 X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 G에 대한 적분을 구해서 다 곱해도 돼요. 근데 코드로 할 때는 그럴 필요도 없죠. F를 주고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 다음 Y에 대해서 적분하고 1부터 3까지. 구간 그대로니까. 그 다음 G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세 번을 연속해서 적분해주면 그냥 구해지는 거 아니야? 그쵸?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손으로 할 때같이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명령으로 그냥 웬만한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저 경우는 이렇게 이게 간단할 때죠. 이렇게 다, 딱 숫자로 딱 이렇게 직육면체일 때는 이렇게 쉬워.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이제 막 x, y, z가 막 섞여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구간이 이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자, 그런 문제들이 다음에 다뤄지는 거예요. 자, 이 삼중 적분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함수가 연속이면 적분 순서를 바꿔도 다 마찬가지고 아까 같이 내가 얘기했듯이 요 G에 대한 적분 따로, Y에 대한 적분 따로, X에 대한 적분 따로 해서 곱해줘도 다 260이라는 같은 값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도 260, 260, 이렇게 해도 261인. 적분 순서를 다 바꿔줘도, 또 X, Y, G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분해서 곱해주더라도 다 같은 식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X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 G에 대한 적분을 각각 구해서 세 개 곱해준 것도 260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적분 값이 다 같다는 거죠? 이제 이게 푸비니 정리를 쓴 거예요. 푸비니 정리가 계속 확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4변수 함수나 5변수 함수들도 그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도 감이 잡히죠. 자, 그건 눈으로 보이진 않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도 다 가능하다는 건 N차원까지도 다 가능하다는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N변수 함수에 적분하라 그래도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반복해서만 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적분 가능하고 다 한번 확인해 보면 실제로 이 값들이 요 적분 값이 다 같은가 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그 값들 비교해 보면 다 같다는 거죠. 적분 순서가 여기서는 x, y, g 순서로 적분을 한 거나 그리고 따로따로 g, y, x로 순서로 적분한 거나 또는 따로따로 적분해서 곱한 거나 다 똑같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삼중 적분에 대한 푸비니 정리가 다른 삼중 적분에도 성립하는 걸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은 그 함수가 그 영역에서 적분 영역에서 그 연속 함수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연속 함수인 게 여러분들이 배운 그동안 배운 함수들이 대부분 다 연속 함수죠. 다항식 뭐 삼각 함수 뭐 로그 함수 다 대부분 다 연속 함수잖아요. 그 구간에서 연속 함수의 곱도 연속 함수고 연속 함수의 상수배도 연속 함수고 연속 함수의 덧셈 뺄셈도 다 연속 함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그 조건을 만족하니까 푸비니 정리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영역 E 위에서의 삼중 적분은 이렇게 적분하는 거예요. 이제 구간이 이렇게 적분이 요런 부피를 구하는 건 이거는 막 저기 직육면체가 아니니까 좀 구하기가 까다롭죠. 그렇죠?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적분 영역을 먼저 구해요.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그럼 적분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트립 인테그랄 어떻게 잡아주냐면 요 적분 영역에서 요게 E를 요 E 위에서의 요 E 위에서의 F의 삼중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 영역이 지금 볼륨인데 볼륨이 이게 좀 꾸불꾸불해요. 자, 이렇다 그러면 실제로는 요 이중 적분 하기 전에 요 G축에 대해서 R에서부터 E까지 즉 U1에서 U2까지 적분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요 아래 X축, Y축에서 D 영역에서 적분해주면 같은 적분할 수 있는 거죠. G축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 X축, Y축 나중에 해주면 이때 D가 바로 XY 평면 위로의 E의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Y 평면 위로의 E의 프로젝션 D가 이 타입 1인 평면 영역일 때는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X는 A에서 B까지 그리고 Y는 G1에서 G2까지 G는 U1에서 U2까지라고 하면 그러면 G에 대해서 먼저 해주고
그다음 U1에서 U2까지, Y에 대해서 G1에서 G2까지 해주고, 그다음 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바로 적분값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타입 2 유형인 이 그 Y는 C하고 D 사이고, X는 H1에서 H2 사이고, G는 U1에서 U2 사이라면, 그러면 순서를 G에 대해서 U1에서 U2까지 먼저 해주고, X에 대해서 H1에서 H2까지 두 번째로 해주고, 마지막에 상수에서 딱 제일 간단한 C에서 D 상수로 되는 Y에 대해서 C에서 D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적분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영역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역만 있으면 그 영역에 맞게끔 적분 순서를 정해줘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피적분함수가 1일 때, 그 피적분함수가 1일 때 그 A에서 B까지 그 적분은 길이가 나오고, 그리고 F가 F of XY가 1일 때 그 D에서의 그 F of XY 1의 적분은 면적이 구해지고, F of XYG가 1일 때 이 영역에서의 그 트리플 인테그랄은 바로 E의 부피가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줬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걸 이용해서 E가 4X 플러스 2Y 플러스 G 이퀄 8이고, X 이퀄 0이고, Y 이퀄 0이고, G 이퀄 0에 의해 둘러싸인 입체일 때 이 트리플 인테그랄 45X제곱 Y를 이상에서의 적분을 하라. 그러면 요것만 풀었으면 되죠. G가 요 XY, X가 0이고 Y가 0이고 G가 0이면 이제 그 X가 0이면 YG 평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Y가 0이면 XG 평면이 되고, G가 0이면 XY 평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을 그래프를 그리면 교재에 나와, 교재에는 그림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그 이렇게 요 평면이 그 XY 지축에서 이렇게 잘린 그런 뭐라 그러죠? 이 사면체 그 직사면체 모양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심플한 것은 뭐냐면 그 트리플 인테그랄을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F를 45X제곱 Y로 정의해준 다음에 그 구간만 생각해주면 돼요. G는 0부터 G는 8-4X 플러스 2Y까지 적분해주면 되고, 실제로 그게 그 Y축에 만나는 점을 계산해보면 4-2X에서 만나게 되니까 거기까지 그려주고, 이 그래프 그리면 바로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X는 0부터 2까지 그 만나게 되는 구간이 그래프 그려보면 바로 나오니까, 이 구간대로 그냥 트리플 인테그랄 해주면 128이라는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게 이게 의미하는 건, 여기 E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선 프로젝션을 이렇게 D로 줘서 적분을 어떻게 해준 거냐면,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YG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해준 게 이제 다음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YG 이 프로젝션이 YG 평면에 있을 때는 요 D에서 영역을 적분을 나중에 해주고, 요 X에 대한 영역을 U1에서 U2까지 이제 적분을 먼저 해주면 그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E가 이럴 때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요 X가 여기서 요런 경우에는 요게 이제 요 E가 요런 영역일 때는 요거의 프로젝션은 요쪽 D로 되고, 여기서 Y축으로는 U1에서 U2까지로 적분해주면, 그러면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D에 대해서 나중에 적분해주고 하는 순서로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E가 포뮬러 Y equal X제곱 플러스 G제곱과 평면 Y equal E에서 둘러싸인 영역에서 삼중적 요 함수를 적분하라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면, 사실 그래프 그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되는데, 자, 여기서 만나는 아마 요걸 구하는 문제죠. 그렇죠? Y equal E니까 여기고, 포물면이고,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요 아래,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요거의 프로젝션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원이 되죠? 그쵸? 요 영역에서, 뒤로 하고, 그
그다음에 뺄 때는 적분을 그 영역에서 요거 위에 거에서 요 아래 거 뺀 거를 또는 거꾸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요 아래 요 아래서부터 요 위까지 적분을 이제 해 주고 G1에서 G2까지 적분해 주고 그다음에 D에 대해서 이제 이중 적분을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즉 프로젝션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XG 평면으로의 사형으로 요런 서클이 되고 그러면 U1 U2가 이렇게 구해지고 자, U1 U2에서 먼저 그러니까 D를 구해 주면 그러면 요 그러면 캐피털 F of XY가 다음과 같이 구해진 다음에 XG 평면의 영역에서 극좌표 요 경우에는 이제 극 요게 서클이잖아요. 그러니까 극좌표로 바꿔 주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바꿔 주면 그러면 R은 0부터 스퀘어루트 2까지 반지름이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 스퀘어루트 2였으니까 스퀘어루트 2였으니까 0부터 스퀘어루트 2까지 그 세타는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제 그 3중 적분해서 요 DA는 R DR D 세타로 바뀌고 F of XY는 F of R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바뀌고 여기서 R은 0부터 스퀘어루트 2까지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적분하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럼 그것을 계산하면은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15분의 마이너스 8 파이 곱하기 7배 스퀘어루트 마이너스 16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상중 적분의 응용은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이제 그 응용 문제 하나를 딱 여기서 들어줬었는데 이런 평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아까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 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아까 그림 안 보여준 거 있죠? 그 같은 거. X가 0, Y가 0, G가 0이고 요 식일 때 요 같은 식이에요. 요걸 코드를 이용해서 보여주려고 아까에서 풀어준 건데 여기서 요 상에서의 여기에서의 프로젝트 여기에서의 그 3중 적분을 하라 그러니까 요거에 그 저기 뭐냐 프로젝션을 구하면 삼각형이 되죠. 그렇죠? 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식이 나와서 실제로 요게 적분 영역이 되고 그러면 이거는 y축은 0부터 y equal 4-2x가 되고 x축은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적분 값이 아까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아까 구한 그 예제값, 이 적분값 인테그랄 하면 그 적분값이 제일 아래 어디 갔어? 적분값이 여기 128로 나오죠. 아까 여러분들이 구한 128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3중 적분 문제를 찾아서 이제 앞에 배운 코드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